간다고 세탁기가 나온 게 회장님 안녕하세요. 어? 아 이거 다쳤어요? 아니 이게 마스크 하도 하면 귀 아프니까 귀 안 아프게 하라는 거예요. 아 이제 아 그러니까 귀에 안 걸려 있네. 커피하고 관련 있는 거 아세요? 커피 믹스 큰 거 사면 그 꼬다리잖아요. 아아 아, 이게 따로 나온 게 아니라. 예. 아 나만 모르고 있었네. 근데 요새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면은 꼬부기 같다고 그래요. 꼬부기. 자 일단 저 좀 준비 좀 해볼게요. 아, 예, 예. 반갑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. 준비가 다 됐습니다. 요즘 보니까 패스트라는 소설 있잖아요. 네, 까미요. 예, 거기에서 그렸던 상황과 좀 비슷한 심리적으로 일들이 벌어진다 해서 관심이 많잖아요. 아, 그렇죠. 요새 뭐 다 자가 격리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. 근데 까미가 또 커피에서는 굉장한 커피 애호가였어요. 까미는 뭐 어떤 커피를 좋아하고 어떤 식으로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다 퍼컬레이터 방식.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됐다는 계몽주의자들이 다 사용했던 즐겨했던 커피고 퍼컬레이터? 예. 한국말로는 삼출기라고 하는데 아 삼출기 예. 뭔지 알겠네요. 그 당시 패스트 까미가 그린 그 상황하고 지금 우리 코로나 상황하고 비슷합니까? 지금 뭐 거의 같다라고 보는 거잖아요. 이제 발병 원인은 좀 다르지만 나타난 현상은 외부와 통제되고 나가지 못하고 격리되고 하루하루가 막 감염 폭발이 날 것 같은 불안감에 떨어서 살아야 되고 아, 피로도가 장난 아니에요. 그렇죠. 가치가 혼돈, 막 혼란되는 상황 그런 점에서 좀 비슷하지 않나. 저 패스트를 이겨낸 소설이니까 우리도 거기에서 뭔가 힌트를 구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도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. 이것까지 드니까 진짜 백종원씩 따라한다 그러겠네. 근데 방법이 없어요 이게 지금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이게 퍼플레이터고? 간단합니다. 이렇게 세탁기 안에 보조처럼 되어 있어요. 아~ 물이 올라오고 계속 커피가루를 적시고 커피가루에서 나온 물이 또 추출되고 추출되고 세탁기 그래, 안의 상황을 보면 돼요. 그 커피는 어떤 커피예요? 하와이 코나 커피입니다. 아 이거 까미가 먹었던 커피는 아니죠? 프랑스에서는 못 먹었을 거예요. 아 이게 뭐 타이머를 재야 되는 겁니까? 기왕이면 댁에서 하실 때에도 타이머를 대는 게 좋아요. 이거는 한 6분 정도를 해야 되고 커피가루가 한 40g이 들어가고 물은 한 600ml 정도 들어가거든요. 까미 패스트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. 제 요새 주장이 네. 코로나19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우한 코로나가 맞다. 아유 그거 좀 위험한 얘기야. 뭐 미국 독감. 미국 독감. 뭐 일본 뇌염. 맞아 일본 독감. 보통 지명 부르잖아요. 메르스도 중동 코로나 아니에요. 미들리스트니까 메르스가. 그렇죠. 병원균 발생지를 붙여야 거기에서 중동 코로나는 낙타. 이번에 우한 코로나는 박쥐, 천산갑 이런 게 나오잖아요. 거기에서 경로가 나온다. 경로가 나온다. 그래서 그 균을 실제로 우리가 분석하고 이기는 데 도움이 된다. 코로나19는 2019년에 발생한 코로나라는 건 아무 정보가 없잖아요. 2019년밖에 없죠. 예. 근데 지명이 붙으면 그 지명에 있는 풍토가 알 수 있잖아요. 풍토 안에서 나온 걸 거니까. 지금 이 엄중한 사태를 제가 희화시키는 게 아니라 아, 의미가 있는 얘긴 코로나19 같이 붙이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. 한 해 전에 발생했으면 뭐라고 보실 거예요? 코로나 아우 욕이 나오네. 어감 되게 이상하죠. 118에도 이상하고 다 이상하죠. 이상하죠. 발음하기 이상하죠. 아니 여기서 해도 돼요? 아니 안 돼요. 안 돼요? 그래서 이게 코로나 18 다 이상해요. 어감이 우리한테 이제 2058년에 발병하면 부를 방법이 없어요. 우리는 58 그 오빠 보통 우리가 숫자 오빠 하잖아요. 희화해야 되나? 그렇죠. 무슨 코로나 오빠도 하고 또 그렇게 되겠네. 코로나 50 그것도 이상하죠. 그것도 그거 좀 그러네. 네, 제 주장은 그럴 바에야 우한 코로나 우한 코로나가 얘기해서 기록과 역사에 남겨서 교훈을 주자. 네, 지명을 붙여야 된다 이제 이게지. 여태까지는 다 붙여왔네요. 네네. 그러고 보니까 아 18도 부르는 방법이 있어요. 식빵. 아 이건 좀 아니다. 아 내가 프레임 안 보네 진짜. 아 이건 좀 아니다. 아 김연경 선수 식빵이 나는 뭔지 몰랐는데 그게 그거더라고. 아. 코로나 식빵? 더 이상하죠. 좀 이상하다. 다 이상해요. 까미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? 우한 코로나 했을 겁니다. 맞아요. 그분은 성격상 그랬을 거예요. 예. 우한 코로나 했을 것 같아요. 그럼 그냥 주전자에 끓여도 되지 않습니까? 안 되나요 그렇게는? 주전자에다가는 이게 물이 올라오질 않죠. 그 당시에 1차 세계전, 2차 세계전 때에는 그
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가루 넣고 물 넣고 그냥 가스레인지나 어디 불 위에다 올려놓고 자연히 돌아가게 난 다음에 우유에다가 타서 마셨죠. 아... 진정한 카페 라떼가 시작된 겁니다. 이것 때문에. 왜냐하면 커피가루에서 추출된 게 또 추출되고 또 추출되고 하니까 가려지는 효과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맛보다는 카페인에 그 당시에 이제 노동자들이 하루에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또 아침잠을 깨기 위해서 먹었던 커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커피색이 우러나네. 그죠? 예. 예. 이게 보리차처럼 되다가 저거 좀 보이세요? 예, 예, 예. 쪽쪽 떨어지잖아요 지금. 네네네. 예, 예, 예. 까미는 그때 당시에 어떤 커피를 드셨나요? 프랑스 자체가 카리브해 쪽에서 커피를 생산하는 걸 들여오고 있었습니다. 네네. 그래서 남미 커피를 주로 먹었었죠. 품종은 카초라라든가 이렇게. 페스트에서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뭘까요? 그 상황에서 그 긴박한 상황에 보여지는 인간들의 본성들이 막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네네. 메시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인간애를 가지고 하나가 돼서 이겨내자. 자기가 할 일들이 있지 않느냐. 각자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인류애를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그 패스트를 이겨내는 그 혼란 상황 속에서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. 엄중한 사태를 휘어치는 게 아니라 제가 손 씻었으면은 저 지금 몇 달째 실검 1위예요 1위. 제가 손 씻었으면 왜 그러지? 불러보세요. 뭘로? 코로나. 아니 제가 이 성이 씻었습니다. 손세정. 내가 손 씻었으면은 지금 아니 그 희화시키려는 게 아니라 좀 색깔이 초콜릿빛이 나잖아요. 아 진하게 우려내는 거군요 이게. 예. 아 이제 이게 우유랑 섞여지는 겁니까 이거 예. 우유하고? 색깔 바뀌는 거 보세요. 물론 이제 은은하게 바뀌지만. 오오 괜찮죠? 예, 예, 예. 어떤 맛이 나세요? 야 이거 뭐 테스터도 아니고 갑자기 어떤 맛 나냐고 하니까 이거 진짜 이게 약간 난감한데요. 커피 맛과 우유 맛이 난다. 이게 지금 이 플로럴 꽃 향기가 있고요. 네. 프루티하고 네. 그 특히 이제 워터멜론의 느낌이죠. 워터멜론의 아주 단맛이 쫀득쫀득하고 그다음에 여기 허니의 느낌도 있어요. 아 단맛이 있었어요, 맞아요. 네. 아 이거 맛있네요 진짜. 괜찮죠. 네. 그러니까 요즘 페스트 읽으시는 분들은 기왕이면 이런 방식으로 까미가 페스트를 썼던 1940년대 그 분위기와 함께 젖어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 우한이랑 세정이 나오는 바람에 확 터졌어요. 역시 그런 게 좀 있어줘야 돼. 야 오늘 깜짝 놀랄만한 뭔가를 제가 준비했습니다. 이게 이제 그 콜드브루잖아요. 네, 그래서 오늘 또 첫 수업을 함께하는 우리 안선영 작가가 안선영 작가가 오늘 선물을 가져왔어요. 궁금하시죠? 밥도 없다 진짜. 소주 딱 좋대. 뭐야 이게? 좋은데이 소주. 무학그룹의 좋은데이 최 회장님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. 좋은데이인데 아 제가 원래 수능 스타일이 이건 이거 찍은 거라고 어쩔 수 없죠. 카네메 다음 주에 총선이잖아요. 총선. 그러니까 총선 때 개표 방송적 성향은 다 다르겠지만 개표 방송 때 커피 마셔도 좋고 또 뭐 아이 술 한잔 해야지 하시는 분들을 위한 꿀팁이거든요. 단 하나 조건. 투표 한 사람만 마시기. 네. 네. 소주에다가 한 잔 딱 마시고 한 잔만큼을 이렇게 그렇지. 그러면 요거를 제가 집에서 여기서 배워서 사람들 주잖아요. 그럼 딱 입대자마자 이게 사기지. 저뭐 사기꾼이래요 사기꾼. 왜요? 왜 사기꾼이래요? 이게 꼬냑으로 변합니다. 꼬냑으로 변하는 이 마법이에요 이게. 향 장난 아니고 진짜 꼬냑이에요. 색도 보세요 색도. 꼬냑이고요. 이거 끝내줘. 이게 진짜 사기지. 아니 정말 꼬냑 그 향. 진짜 꼬냑 쪽도 꼬냑이에요 꼬냑. 커피 테이스터는 회장님이시지만요 이쪽은 저예요. 인정합니다. 이쪽은 저예요. 한 잔은 정이 없대죠? 그날 잘 들어가셨어요? 아 그날요? 죽다 살았습니다. 아우 3일 갔어. 죽다 살았어. 투표하세요? 네 투표하죠. 소주잔보다 훨씬 큰 잔을 주시면 어떡합니까? 우리 안 작가가 한 병 더 갖고 왔어요.
술꾼이에요, 술꾼. 죽습니다, 진짜. 자, 술 취해서 혀꼬였습니다. 자,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가 막혀. 와, 진짜 맛있다. 그지? 대박이지? 줄을 서시오. 소주잔 하나 가득해서 마시고 하나 다 넣으면 너무 차이 지날 수 있으니까 반하고 3분의 2 사이 그 정도 넣으니까 제일 기가 막히더라고요. 이쪽 테이스터는 저예요. 아 맞아요. 나 진짜 막 페어리 저 카라멜 느낌도 나고요. 피트 향이 확 나네요. 표정이 왜 한 잔만 주고 있어요? 표정이 제가 이제 협회 하나 만듭니다 이제. 술이 무슨 약입니까? 때 맞춰 먹게. 아, 이거 주잖아요. 한마디 이게 씹 사기지. 저한테 그래요. 어 식빵이 먹겠네. 식빵 먹겠네. 어 너무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예. 어 꼭 구독해 주셔야 돼요 오늘. 아, 예, 감사합니다. 땅기. 여러분, 빨리 구독, 좋아요, 댓글, 좋아요, 공유해주세요. 거짓말 여기요. 여기요.